경남 남해에서 맛있는 설계에 맛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데 저 털개 비빔밥 하나 먹으면 감기가 뚝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아, 지금 남해 가야만 저 신선한 맛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달콤한 쪄냈을 때 그 국물하고 같이 쫄깃한 털개. 아, 그냥 꽃게라도 집에 가는 길에 사라져 먹어야겠네요. 자, 네. 이번에는 한 분야에서 오롯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장인을 만나봅니다. 노유정 씨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할 장인은요, 제가 어렸을 때 사용했던 물건, 아니 저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했던 그런 추억의 물건일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보세요. 나는 무엇일까요? 부드러운 수소와 끈, 그리고 오랜 전통 기술로 만들어지고 지금은 보기 힘들지만 때는 집집마다 있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것들에 밀려 점점 잊혀져 가는 나는 바로 빗자루입니다. 사라져가는 전통 빗자루의 마지막 명맥을 이어가는 이동근 장인을 소개합니다. 장인을 찾아 도착한 곳은 충북 제천. 아니 무슨 빗자루들이 아~ 이렇게 많아? 근데 빗자루가 유독 곱네요. 이런 빗자루로 그냥 청소를 하면 깨끗해지겠네. 아니 그 빗자루 쓰면 안 되는 걸. 아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얼마나 오랫동안 만드셨길래? 네, 12살 때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들었으니까요. 네. 시작한 지는 그러니까 62년 됐죠. 전통 기술을 인정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정하는 기능 전승자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이외에도 받은 상이 너무 많아서 다 걸지도 못했대요. 70~80년만 해도 수요가 많아 정말 잘 나갔다는 전통 빗자루. 하지만 값싼 수입산과 청소기의 도입으로 이제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빗자루의 명맥을 잇기 위해 마당비부터 꽃비까지 전부 손수 만들고 계셨습니다. 어쩜 저렇게 손잡이가. 이거는 약간 좀 엉성한데. 이것도 혹시 선생님이 만드신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예. 네, 저 수입산인데요. 뭐 마무리가 좀 엉성해요, 이쪽에 이렇게 보면요. 요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 마무리부터, 색상부터, 요 끝에. 만드는 과정이 비교가 되질 않아요. 이것도 손으로 전부 하고, 예. 이래야 완전히 다치지 않고 아주, 예, 완전하죠. 아, 역시 빗자루 하나에도요, 이렇게 선생님께서 아주 공을 들이기신 것 같아요. 예. 보기에는 그냥 뚝딱 만들어질 것만 같지만 엄청난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대로 이제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수수 중에 이삭 줄기가 긴 장목종이 빗자루의 재료로 주로 쓰이는데요. 요즘 키우는 사람이 없어 구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한 30~40개 돼야 될 것 같아요. 한 40개 정도. 한 자루를 만드자. 제대로 된 방비 하나를 만드는데 적게는 5시간, 또 많게는 며칠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제작 시간이 많이 줄어든 것이라고 해요. 바로 장인이 직접 개발한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허리에 뭘 두르세요? 그건 또 허리에다 뭘 차시는 거예요? 야, 이건 이제 저 조리개인데 저 이제 조이는 거래요. 빗자루 만들 때 꼭 그걸 하셔야 돼요? 야, 이거 없으면 못 만들지. 아. 허리띠를 개조해 만든 조리개와 함께 장인만의 독특한 매듭법, 또한 비법 중에 비법인데요. 그 원수처럼 순내를 낸 거지. 이게 기약 남기는 것 때도 이렇게 돼, 이렇게. 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그만 쭉 홀쳐져요. 나도 안 풀러져요. 그러니까 이걸 특허를 내야 한다고요.